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질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도 주어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베드로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에게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미혹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세히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합니다. 예, 성예수님. 성예수님. 예, 오늘은 부활 제 4주일입니다. 예, 미사 재개가 되고 한 주일이 또 예, 지났습니다. 이 부활 제 4주일은 아까 미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 주일. 거룩한 부르심 주일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소주일만큼은 특별한 성소, 사제나 수도자, 또 선교사들의 성소를 좀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성소주일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 6세 교황님께서 예,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성소주일이 제정되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할 일은 산뜻인데 그 할 일을 좀 맡길 일꾼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즉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당신이 할 일을 나누어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신 사명을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음성적 부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적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 그 사명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주의를 지내면서 성소라고 하면 먼저 뭐부터 떠올리게 됩니까? 딱 성소, 거룩한 부르심 하면 예수님의 사제직을 먼저 탁 떠오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사제직, 직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교회의 직무, 교회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보다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성소를 좀
식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바울 육세 교황님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기초로 삼습니다. 신약 마태복음서를 기초로 삼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의미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더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구약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제 부르심이 시작되는가 한번 보면 좋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이 부르심이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데 계속 그 앞에도 또 부르심이 나오면 더 앞으로 가고 거기 그 전에 또 부르심이 있으면 그 앞으로 가고 계속 소급해서 가봤더니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때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습니다. 따먹게 되고 그러자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은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느님한테 안 보이려고 숨어버려요.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3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동사가 나오죠. 부르신다는 동사 정확하게 나오면서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이게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신 의미가 너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너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현재 성소라고 떠올리면은 성소라고 했을 때 보편적 의미인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과 하느님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형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르시는 말마디와 구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좀 더 소급해서 보니까 말마디가 좀 다르네? 라는 겁니다. 예, 부르심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아담을 하느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을 찾으시면서 부르는 이 소리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소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잖아요. 인간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과연 내가 존재할 곳이 맞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길인가? 는 것을 성찰하게끔 이끌어준다. 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이 물음에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디. 어디는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 어디가 어디, 어디야. 뭐 남쪽이야, 북쪽이야, 동쪽이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존재적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여보 어디야? 물어봅니다. 진짜 그 남편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합니까?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혹시? 너 지금 어디야? 그럼 너 어디야 그러면 너 지금 이거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뭐 하고 너 어디야? 내 이놈 되게
아주 이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디라고 하느님의 이 구절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들려옵니다. 이를테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라는 물음과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디쯤 와 계십니까? 이 질문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무게감 있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어둠에 좀 와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의 이 부르심. 제가 성소주의를 맞아서 매년 내 성소는 어땠고 제가 산재질을 어떻게 가졌었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스토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성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굳이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소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 이 보카시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금을 묶고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따라오느라 부르시거나 세리였던 마테오를 세관장이었던 마테오를 세관에서 계단에서 잡아 끌고 불러내시거나 하는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맡겨 할 일을 줘. 직무와 관련해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핵심입니다. 제자로 부르면 뭐합니까?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만인 것을. 제가 코로나 사태 두 달의 미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면서 사제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오늘 성소주일 때 좀 일부를 말씀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성소라고 하는 거,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하느님께서 너 어디쯤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충실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컨대 성소는 직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방관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갔는데 고성 산불 나서 산불 불 끄러 갔어. 내가 소방관이야. 그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소명에 내가 얼마나 충실한지. 내가 지금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엄마로서의 소명에 얼마나 충실한지. 내가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자녀인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모님들께 얼마나 그 도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제로서의 직무, 무슨 미사하고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제로서의 충실성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제직은 사제 직무 애로의 부르심보다 사제라는 존재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충실한 태도로 아담처럼 하느님께 몸을 숨기지 않고 하느님께서 너 어디니? 연락이 왔는데 너 어디니? 했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사제 안드레아야, 너 어디니 지금? 했을 때 하느님께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소주의를 더 이상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직무를 위한 주일로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축소시키려거든 오히려 사제들이 스스로 사제들은 나는 지금 사제로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하느님 이 물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주일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수도자라면 수도자로서 내가 어디쯤 지금 살아오고 있지? 존재를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되짚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제 응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소주일은 우리 충실한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응답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주일이 아니라 우리 응답주일입니다. 아멘. 고백이 사실 응답의 한 표현이죠. 자신있게 우리의 신앙을 응답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전능하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존하여 예언하시고 동시에 오리라고 동시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망의 주님을 가운데서 벌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미와 주님을 신장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불린 교회와 모든 성인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공동체가 바치는 기도를 정성껏 올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특히 성직자와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그 뜻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이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자기 나라의 이익에 앞서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살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려는 유혹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고 탄생의 신비를 떠올리며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든 가정의 건강에 은총을 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관심과 보살핌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도들도 이상 한 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승인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거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수도자와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위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애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여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회를 벗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회를 돌아가시고 구하라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로이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